우리는 흔히 왕권이 강화되면 왕이 신하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뚝심있게 밀어나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민생에도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그러나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력을 한 정당에게 맡기는 것은 나쁜 정부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왕권 강화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도한 왕권 강화로 힘을 얻은 왕이 나라를 어디까지 망쳐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를 알아볼 겁니다. 오늘의 주제, 연산군입니다. 1494년 당시 왕이었던 성종과 폐비 윤씨 사이에서 오늘의 주인공 연산군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성종은 연산군에게 아버지 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자를 밝히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성종. 그는 후궁 말고도 많은 첩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심이 많았던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 하루는 성종이 첩과 함께 첩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폐비윤 씨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폐비윤 씨는 왕이었던 성종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성종의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내버리고 맙니다. 이 행동은 당시 조선의 유교 사상으로 보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었죠. 이에 성종의 어머니 폐비윤 씨의 시어머니였던 인수대비가 뭐? 감히 용안에 상처를 내? 당장 칠거지약을 명분으로 폐위시켜버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칠거지약이란 당시 조선에 있었던 유교사상에서부터 파생되어 온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성종은 칠거지약 중 말이 많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질투가 많았다라는 이유로 칠거지약을 명분으로 들어 아내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폐위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년 뒤에는 폐비윤 씨에게 사약을 먹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람핀 건 성종인데 폐위되는 건 폐비윤 씨라니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성종은 자기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았는지 이 사건을 100년 동안 입에도 담지 말라, 뻥끗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엄마가 왜 폐위되었는지도 모른 채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집권 초반에는 전혀 폭군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연산군. 빈민을 도우려고 힘썼고 한반도 위쪽으로는 여진족을 토벌하고 밑에 쪽으로는 왜구를 토벌하며 국조부감 등의 여러 서적도 발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한 신하가 성종의 명령을 깨고 연산군의 어머니였던 폐비윤 씨가 어떻게 폐위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집권 10년 만에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연산군. 자신의 어머니가 폐위당하고 죽은 것을 자신의 할머니였던 인수대비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였던 귀인 정씨와 엄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턴 연산군의 잔혹한 만행들이 소개됩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엄씨와 정씨에겐 어떤 만행을 펼쳤느냐? 먼저 그녀들에게 푸대자루를 씌우고요. 자신이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론 성에 안 찼는지 귀인 정씨와 엄씨의 아들이었던 안양군과 봉안군, 즉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불러 귀인 정씨와 엄씨인 것을 밝히지 않고 무참히 때리게 합니다. 아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쳐서 죽이게 만든 것이죠. 이것은 현대법상으로는 살인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교사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계모 역시 친모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라는 당시 조선의 법률을 보면 이것은 존속살인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죽은 귀인 정씨 엄씨의 시체를 가지고 젓갈을 담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에게는 달려가 머리를 박습니다. 그리고 인수대비는 손자의 박치기를 맞고 알아눕게 되고요. 화병에 걸려 알아누운 지 한 달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가 폐위되는 것에 가담했던 사람, 그리고 찬성했던 사람, 또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모두 숙청하게 되고요. 이 사건이 연산군의 폭정의 시작, 갑자사화입니다. 그렇게 빈민을 도우며 국방에 힘썼던 왕은 온데간데 없고 왕권만 비정상적으로 강화된
복수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적 폭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아버지 성종에게 안 좋은 것만 배워서 여색을 밝히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에서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고 노래를 잘 부르는 여자들을 다 뽑아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놨고 그 사람들을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흥청이 된다면 그의 가족에게는 납세의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노역의 의무도 사라지고요. 집까지 하사되게 되죠. 그렇다면 그 노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의 빈자리는 누가 채울까요? 역시나 고스란히 국민들의 고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흥청들과 연회는 어디에서 벌였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집현전과 원각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 있는 학생들을 다 끌어내어 성균관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성균관 테마파크를 만드는 이런 엽기적인 행동까지 벌이게 되죠. 흥청 중에서도 연산군이 가장 아낀 연산군의 총희 장녹수, 30살의 나이에도 16살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한 미모를 자랑했다고 하는데요.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가난했으며 시집도 여러 번 갔고 아이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흥청의 자리에 올라 일약 후궁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연산군 역시 다른 남자들과 비슷하게 자신이 총애하는 흥청에게는 막 대할 수 없었는지 장녹수가 조선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산군을 애기처럼 다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도 남달리 예뻤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욕망을 옳지 못한 길로 채우게 되는데요. 연산군에게 많은 돈도 받고 그리고 집도 받았으며 연산군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정치도 좌지우지하며 옳지 못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506년 좀 이따 설명해드릴 텐데요. 중종 반정이 일어난 뒤 반정 세력에 의해 제거 대상 1호로 뽑히며 돌을 맞아 숙청되게 됩니다. 자, 왕이 자꾸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모를 래야 모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도 왕의 만행들을 알리는 투서들이 여러 장 발견되게 되고요. 여러 장의 투서들이 나도니 사람들이 모를 래야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감히 백성들이 자신을 욕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 연산군. 여러분이 연산군이라면 이때 어떤 행동을 하셨을 것 같나요? 투서를 쓴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까요? 글쎄요, 연산군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투서가 쉽게 나돌 수 있는 이유는 백성들이 한글을 너무 쉽게 깨우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엔 한글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두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충신 한 명쯤은 꼭 필요한데요. 연산군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내시 김처선. 내시 김처선은 왕의 폭정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왕에게 직언을 날리기로 결심했고요. 직언을 날리게 되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고 입궐하기 전 가족들과 먼저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다고 하죠. 입궐한 후 처용무라는 굉장히 음란한 춤을 추고 있는 연산군 앞에 제가 많은 왕을 섬겨왔지만 이리도 음란한 왕은 처음입니다 라고 직언을 날린 김처선. 그리고 연산군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연산군은 자신이 직접 활을 들어 김처선을 쏴 죽이게 됩니다. 칼로 찌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호랑이의 먹이로 줬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한 내시 김처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를 외쳤다는 것이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왕을 몰아내야 합니다. 다음 왕은 누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라고요? 연산군의 이복동생 중에 진성대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좋습니다. 일단 진성대군은 다음 왕으로 하고요. 연산군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진성대군, 즉 중종을 앞세워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은 유배되게 되는데요. 강화도로 유배된 연산군, 2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미친 듯이 망쳐버렸던 사이코패스 폭군 연산군의 마지막 유언. 죽을 때까지 아무 말은 없었고 다만 신실을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집권 중엔 권력과 장녹수를 탐닉하더니 모든 걸 잃고 죽기 전엔
자신의 조강 지처 신시를 바랐던 연산군.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연산군의 이야기였습니다.